오늘 영상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나는 발음을 배운다고 배웠는데 여전히 문장 단위를 편하게 빠르게 말을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빰이라는 서비스에 합류를 해서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 중에 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빰을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Oh my God, I'm so sorry. It was just a clever way to try to approach you. We don't know each other. 자, 지금 여러분 딱 우리 회원님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과도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이분을 봤을 때는 좀 배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감사 이메일도 보내주셨어요. 모든 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사포질을 좀 하면 됩니다. 자, 사포질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입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얼굴 쪽에 텐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근육의 움직임이 너무 많잖아요. Oh my God, I'm so sorry.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발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과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항상 거울을 보시고, Oh my God, I'm so, 내가 너무 과하구나라고 느껴지면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살짝 게을러야 돼요. 살짝 소리도 게으르고, 얘도 너무 많이, Oh,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Oh. God. 소리 자체를 만드는 건 입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이 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정말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있어요. 성악을 하시는 유튜버님인데 발성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발성이라든지 언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바로 벨칸토 동혁신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여러분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서 원본 꼭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방송할 때 어떤 분이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횡격막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바꿔서 말하자면은 좋은 기관이 게을러지는 느낌입니다. 네. 왜냐면 횡격막이 발음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기관을 다 열심히 움직여서 발음을 씹지 않아도 소리와 발음이 저절로 선명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모음이 구강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이쪽, 목 쪽에서 모음이 형성되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모음의 형성 방식이다. 좋은 형성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횡격막을 잘 사용하게 되면요, 모음 형성이 이쪽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모음 형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굳이 열심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시냐면요. 외국 사람들은 소리를 낼때 입으로 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소리를 이 안쪽에서 다 내는 느낌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모음을 처리할 때.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하수들도요. 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면 굳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입을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필요한 정도만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고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대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원님이 연습하셨던 그 원어민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Oh my God, I am so sorry. It was just a clever way to try to approach you. We don't know each other.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시죠? 이거를 Oh my God, I'm so sorry.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원어민이 여러분 영어하는 걸잘 보면 입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발음 가르쳐 줄때 보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어민도 그렇고 애플은요? 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입을 벌리는 그 편한 정도가 틀려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으로 배우셔야 돼요. 애플의 애는요. 나의 기준에서 입꼬리가 생기는 상태에서
그냥 뒤턱이 여러분 여기 턱을 만져보셨을 때 이 상태에서 뒤턱이 아 이만큼만 내려가면 돼요. 한 번만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 apple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정확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Lov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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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pple. The apple.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입의 움직임은 여러분 발성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 소리를 낼 때는 호흡을 타고 한 통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호흡을 타고 한 통으로 가는 느낌과 한국어의 일본어는 차피차피차피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차피차피 끊어지는 느낌이라면 영어의 느낌은 숨을 타고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한 번에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야 편하게 빠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입을 과도하게 Oh my God, I'm so sorry 이렇게 해버리면은 얼굴에 텐션이 생겨서 발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호흡을 타고 가는 그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절대 과도하게 입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음을 배우실 때도요. 자, 저 따라 하세요.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벌릴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편한 정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벌릴 수 있는 정도만 벌린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영어는 누군가가 매일매일 매일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포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몸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라는 소리를 할 때 여러분 아 한국어야는 입 앞에서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 영어야는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느낌인데 이거를 만드는 게 내 입 모양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야가 아라면 모든 게 다 뒤로 살짝 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혀도 약간 뒤로 가면서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아 여기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 할 때 제 입 모양이 한국어의 아에 비해서 대단히 크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만큼의 입을 열어줘야 되는 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apple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항상 소리는 숨을 타고 가야 되고 내 숨을 타고 가는 걸 방해할 정도의 입의 과도한 움직임은 하면 안 된다 정도. 그리고 발음을 배울 때 나 따라 하세요. 제 입이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배우시면 안 돼요. 원리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Oh my God 이렇게 안 해도 숨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숨을 마시고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입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도 충분히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I'm so sorry. 이렇게 안 해도 I'm so sorry. I'm so sorry. 이렇게 해도 충분히 편안하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절대 내가 입을 과하게 움직이는 게 정확하게 소리를 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처럼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과정이에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점점 사포질 하면서 편해져야 되고 호흡 타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은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대로 한번 개선된 소리를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원어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랑 같이 노래방을 가면 팝송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부른대요. 소리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발성도 그렇고 와 저렇게 잘 부르는데 저대로 그냥 영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영어로 말할 때는 왜 다르죠?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노래는 노래니까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 팝송을 잘 부르시는 분은 똑같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팝송을 부르는 느낌이랑 똑같이 말
말하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팝송을 잘 못 부르는 경우, 그렇죠? 팝송을 잘 못 부르는 경우는 똑같다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팝송, 어떤 성악, 그런 발성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보는 건 영어의 발성을 우리가 익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링크 타고 가서 한번 우리 동혁 씨님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